여기 보니까 아주 선배님들이 즐비한데 많이 계시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신 것은 심부름하라 또 섬기고 일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알고 일단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납니다. 뭐 취임사 있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친구입니다. 둘이 입사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는 누굴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차범근 선수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는가? 두 번째 질문에 예, 16세기 때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자네 이력을 보니까 기독교회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을 믿는가? 예, 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오정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손오공한테 물어봤더니 1번 축구 좋아하는가? 2번 종교개혁? 세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걸 해서 답을 외웠습니다. 외우면서 들어가서 17번 사오정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고 혼자 차범근 손흥민 차범근 손흥민 주물주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좀 이상한 애가 들어왔거든요.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던가? 예, 16세기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화가 난 선생님이 자네 미쳤나? 돌았나? 했더니 3번 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정답이 되고 한 사람은 우승권이 됐습니다. 우리 김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냥 훌륭한 선배님들 제가 능력도 부족한데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달 외워서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교와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달달달 외워서 그냥 흉내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CTS 전북방송이 영상 선교를 통해서 지향하는 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거룩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이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앞장서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발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곁에서 적극 협력은 못했지만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척박한 이 방송 미디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회에 있어서 사명감을 느끼면서 전라북도 전 교회들을 발로 뛰면서 사옥 하나 지어보겠다고 원부림치는 그 모습이 소리 없는 강력한 감동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제가 별로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서 이 CTX 전문권에 대해서 사이드에서 있었지만 기도하고 또 마음의 훈을 많이 했죠. 오늘은 갑자기 저한테 이 직무를 맡아달라 해서 저는 또 이것 외에도 지역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직책도 있어서 무거운 돌덩이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면 내가 한두 번 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력하게 여러 여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을 들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다짐을 했는데 오늘 전임 이사장님 이임사하시면서 돌덩이 하나를 더 어깨에다 짊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임 이사장님들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CTS 전북 방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장님 우리 김민만 장님 그 헌신은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전임 우리 이사장님들과 운영사님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잘 지켜주셨고 또 지원해 주셨고 이 전국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지금 가지고 우리 방송을 전국 방송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대치를 한껏 높여주셔서 아주 제가 더 무겁지만 우리 운영사님 사업변호사님과 함께 잘 섬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선교를 스텔스 전폭기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목표물에 접근해서 또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목표물에 접근해서 스텔스 전폭기가 그런 거잖아요.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방송 전교는 그런 역할을,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